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IBK 투자증권의 박근영 부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근영 부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역시 뭐 중간선거 이후로 뭐 전일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유가가 빠지면서 새로운 신재생 쪽에 다시 반등세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상원 쪽에서의 뭐 공화당 승리가 조금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냐. 여기에 따라서 민주당 승리를 점쳐지면서 다소 좀 기존 전통적인 어떤 방식에서의 신재생 에너지 쪽에 뭐 태양광을 포함한 2차 전지 쪽이라든지 이쪽의 강세 요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뭐 IT 섹터인데요. 왜 이렇게 별로 판이 좋지 않은데 IT 섹터를 보자. 이렇게 말씀을 물을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최근에 삼성전자나 이를 포함한 반도체 관련 섹터도 상당히 좀 좋은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LG전자,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전일 삼성전기 급등 등 일부 낙폭과대 IT 섹터 중에서 차별화된 움직임이 보이는 모습들이 보이는 상황입니다. 올해 잘 아시다시피 IT 수요는 연초 예상보다 크게 부진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코로나 동안 IT 수요가 상당히 교체 주기를 강화시켰고요. 여기에 따라서 뭐 스마트폰, TV, 태블릿, 노트북 등의 여러 가지 부분에서 2020년도부터 21년까지 상당히 많이 팔렸습니다. 올해 출하량은 전망치 대비 상당히 많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재고 조정이 극심하면서 수요 침체가 사실은 본격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뭐 내년도 소비 수요의 급반등을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세트 출하량도 불분명한 상황에서도 역시 수요 우려 속에 기술 변화 모멘텀은 충분히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수요 불확실성은 지속될 가능성에서 전방 수요에 대한 예측 변화가 신사업을 보유한 기업들의 차변화 전략이 충분히 가능하다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따른 중요한 가장 큰 변수는 몇 개가 될 수 있는데 신규 아이템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고객사 보유 여부와 그리고 또한 고객사에 대한 확대, 점유율 향상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상되는 제품, 새로운 어떤 제품 부분은 대면적 반도체 출현에 의한 대면적 반도체 기판, 패키지 기판 쪽이고요. 두 번째로는 역시나 조금 아쉽긴 하지만 폴더블 시장은 그래도 성장을 한다 볼 수 있겠고 내년 1분기부터 이어지는 애플 등의 VR, AR 관련된 차세대 디바이스 그리고 결국 가장 핵심 포인트는 결국 시작되는 DDR5입니다. 특히 제가 개인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부분들은 DDR5인데요. 지금 인텔 같은 경우에 사파이어 래피즈가 상당히 크게 1년 넘게 지연이 되면서 불확실성이 키웠습니다만 올해 연말에 AMD가 DDR5를 지원하는 서버용 관련된 부분들이 출시가 되고 내년 1월 10일 인텔이 결국은 사파이어 래피즈를 출시를 하게 됩니다. DDR4에서 DDR5로 전환은 반도체 업황에 상당히 중요한 모멘텀, 변곡점이 될 수 있다 볼 수 있겠고 업황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니겠지만 상당히 큰 변화로서 여기에 대한 차별화가 상당히 주목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기업들의 주가가 고점 대비 많게는 60%까지 빠진 종목도 IT 부분 중에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모멘텀이 훼손된 이후에 밸류에이션 하락이 가속화된 점에서 모멘텀이 하나 새로 나온다는 경우에는 결국 바닥권에서의 어떤 강한 상승세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떤 바텀업 관점에서 선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따라 DDR5 관련된 종목 가운데 차별화된 종목을 한번 선별할 필요도 있겠다 생각됩니다. 네, IT 부품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관련해서 종목도 좀 알아볼까요? 네, DDR5 관련된 종목으로 언급되는 이야기들은 뭐 심텍이라든지 아비코전자 그리고 TLB 등이 이야기가 됩니다. 특히 TLB 같은 경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DDR5 관련된 노출도가 가장 큰 종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올해와 내년에 뭐 최고 실적을 경신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고요. 말씀드렸지 올해 같은 경우는 SSD 시장에서 점유율 증가로 매출 확대가 되는 게 투자 포인트이고 내년 같은 경우는 서버 시장에서 메모리, DRAM 모듈이 DDR5로 전환이 본격화된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인텔이 1월 10일 날 사파이어 래피즈를 발표하면서 아마 1분기 후반 정도부터는 본격적인 물량 증가가 나타날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특히 종전의 DDR4에서 DDR5의 교체가 PC향 2022년 그리고 서버향 2023년에 시작되면서 TLB의 새로운 성장기가 도래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통적으로 PC향 메모리 DRAM 모듈에서 경쟁력 보유하고 있고요. 높은 점유율 바탕으로 있기 때문에 수익성이 높은 서버향 메모리 DRAM 모듈로 포트폴리오가 변화가 된다는 점도 내년의 실적 포인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마이크론 등등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캐파,
오더컷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따라서 DDR5의 전환이 수익성 개선이라든지 물량 증가에 상당히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는 상황이고 IT 부품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변곡점이 될 수 있다 보겠습니다. DDR5는 종전 DDR4 대비 데이터 전송 속도와 메모리 성능 향상 그리고 전력 소비가 감소하는 등 장점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서버 같은 경우는 대규모 그 하이퍼스케일러 같은 경우에 상당히 큰 전력 소비량이 상당히 소비 그리고 비용단에 상당히 골치 아픈 부분이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DDR4에서 DDR5로 전환되면서 전력 소비를 감소시키는 부분들이 결국은 기존의 DDR4보다 DDR5가 워낙 강점이 크기 때문에 DDR5로의 전환이 상당히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고요. 인터넷 업체의 투자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DDR5로의 전환 가속화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는 TLB 등을 포함한 DDR5 관련주를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DDR5 양산 본격화에 수혜가 예상되는 TLB 오늘 관심 종목으로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